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요? 아, 운동을 너무 못하다가 요즘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느라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갑자기 왜 운동? 체중이 좀 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머슬킨 때 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요. 막 옷 입기도 귀찮고 꾸미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몸을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 대회는 아니고요. 바디 프로필 찍을 거예요. 여름에 찍고 인증샷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인스타에? 네. 예쁘면 올리겠죠? 올리지 말라 그래도?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짜잔, 짜잔. 제가 평상시에 식이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것은 꼭 빼놓지 않고 먹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짜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운동을 조금 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소홀해도 이 근육이 단백질이 쭉쭉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단백질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매할 때 우리는 어떤 단백질을 사야 할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단백질을 구매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잡고 구매하면 좋을까요? 단백질을 선택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락토 프리 단백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유, 사냥유, 초유 이렇게 유자로 끝난 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유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유제품을 먹고 나서 배가 막 꾸룩꾸룩거리고 방귀가 나오고요. 이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느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75%가 유당 불내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제품에는 유당, 락토스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유당이 방귀, 복통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락토프리라는 것이 유당을 영어로 하면 락토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없다는 의미의 free가 붙어서 유당이 없는 유당이 제거된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단백질은요 대부분 우유, 사냥유, 초유 등으로 만드는데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단백질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우선 첫 번째 단백질 선택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락토프리 단백질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분리유청 단백질이 락토프리 단백질입니다. 유당이 0이죠. 그다음에 사냥유 단백질은요 36.88, 초유 단백질은 15.0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백질은 매일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단백질 속도 편해야 좋잖아요. 특히 이 락토프리 단백질은 좋은 게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셔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20g씩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락토프리 단백질에다가 견과류를 조금 섞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되게 속도 든든하고 속도 편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고를 때의 포인트는 바로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입니다. 종종 우리 뭐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되니까 뭐 이걸 먹어라, 뭐 오메가3는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런 것은 되게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단백질도요 종류마다 그 흡수가 빠른 것이 있고 느린 것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럼 흡수가 빠른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분리유청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이 빠르게 흡수되는 편이고요. 빠르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입니다. 또한 이 분리유청 단백질의 구조가요. 인체의 근육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에요. 퍼즐처럼 딱딱 맞는 단백질인 거죠. 이렇게 근육이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사실 분리유청 단백질은요. 국가대표 선수, 뭐 운동선수, 몸을 뭐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찾는 단백질입니다. 최근 흡수가 빠른 분리유청 단백질이 중장년층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중장년층에게 희소식인 이 엄청난 효과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근육이 생기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하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대두 단백질을 먹는 사람, 또 운동을 하지 않고 분리유청 단백질을 먹는 사람의 근육 생성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운동하면서 대두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보다 운동을 하지 않고 분리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의 근육 생성량이 더 많았는데요. 이 외에도요, 이 분리유청 단백질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와우, 놀랍죠? 또한 분리유청 단백질은 요즘에 통풍 되게 많으시잖아요. 통풍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통풍은 이 관절 내에 요산이 축적되면서 발생되는 질병인데요. 되게 아프다고 해요. 이 요산은 퓨린이 대사된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이 고함량의 퓨린 음식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단백질, 고기 이런 거 자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리유청 단백질은 퓨린이 낮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 꿀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단백질과 이 짝꿍인 칼슘도 어떻게 고르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도요, 이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칼슘을 고르는 게 팁입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있는 조직으로 상호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파트로 치면 이 뼈는 철골 구조, 근육은 콘크리트라고 하시면 좀 이해가 쉽죠?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이나 칼슘 중에 하나라도 영양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이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과 칼슘을 한 번에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문제는 단백질 제품이 함유된 칼슘이 대부분은요, 뭐 돌가루, 뭐 계란 껍데기, 조개 껍데기로 만든 탄산 칼슘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칼슘은 이 소화가 불편하고요. 체내 흡수율이 되게 낮습니다. 칼슘은요,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유에서 추출한 밀크 칼슘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밀크 칼슘은요, 소화도 편하고 체내 흡수율도 높거든요. 오늘은 단백질과 이 단백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